안녕하세요. 보디빌더 서열동근입니다. 많은 초보자분들께서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체중 증가와 벌크업을 위한 단백질 보충제 섭취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크업이란 체지방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근육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벌크업을 위해선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필요하며 빠른 회복과 근력 증가를 위해서 영양 섭취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벌크업 중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고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벌크업을 원한다면 체중 증가를 목적으로 설계된 게이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이너 보충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 있게 담겨 있어 운동 후 섭취하시면 벌크업에 도움이 됩니다. 게이너 보충제 선택 방법은 운동 직후 섭취용과 식간 섭취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 섭취용 게이너는 소화 속도가 빠른 말토덱스트린, 결정과당, 포도당 등을 사용하는 제품이 적합하고 식간 섭취용 게이너는 소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곡물 탄수화물을 사용한 제품이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게이너 보충제는 운동 직후 섭취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벌크업을 원하신다면 운동이 끝난 뒤에 단백질보다는 게이너 보충제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게이너 보충제 섭취량과 섭취 방법은 일반적으로 물 또는 우유에 동봉된 스푼으로 두 스푼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 제품별로 섭취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라벨에 표시된 방법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스포맥스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 스포츠 뉴트리션 전문기업입니다. 스포맥스의 제품들은 국내 식품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기 때문에 저 같은 엘리트 보디빌딩 선수뿐 아니라 프로 스포츠 선수들도 애용하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이 아닌 조금씩 여러 번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 순환이 빠르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벌크업을 위한 게이너 보충제는 메스게이너, 아이언테크, 에너젝스 프라임 등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약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까다로운 국내 식품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입니다.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당 제거 식품이나 식물성 단백질 제품을 추천합니다. 스푼은 함께 동봉되어 있으므로 젓가락 등으로 통 내부를 확인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크업을 위한 보충제 섭취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이겨내면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스포맥스와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